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에 이용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시트콤 순풍산부인과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을 가스라이팅 하려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입에 발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일부러 하죠. 당신을 띄워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상상하게끔 만듭니다. 상상을 해봐. 자, 상상을 해봐. 처음에는 당신을 대단한 사람이라 추켜 세워줍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고 이때 가슴 깊이 상처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교묘하게도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당신을 가스라이팅 하려 하죠.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달콤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려면 제3자의 시선에서 당신과 상대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자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기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참 나도 모르겠어. 당신을 가스라이팅 하려는 사람은 당신에게 아주 대단한 비법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엉터리 요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당신을 계속 우스꽝스러운 일을 반복하게 하며 시간을 보내게 하고는 정작 무관심하게 굽니다. 당신에게 대단한 것을 가르쳐준다 해놓고는 정작 당신이 하든 말든 관심 없는 태도를 취하죠.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의도적으로 달콤한 입에 발린 말로 당신을 현혹하려는 사람의 말을 완전히 믿고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 자체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당신을 가스라이팅 하려는 사람은 다정한 표간호사의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와 세상 따뜻한 말들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표간호사의 모습으로 다정하게 속삭이는 그 입 발린 소리들보단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풍산부인과 김간호사가 그랬듯이요. 그래, 그럼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로. 너는 우주의 악당 다크네이터. 좋다, 나토리에게 도전한 이상 나는 우주전사토리다. 지구를 파괴하려는 악당 다크네이터를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 왔다. 당신이 가스라이팅 하려는 사람이 아빠 말을 잘 들으니까 예쁘고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줘야지. 네, 예쁜 말들 한번 들어봐요. 이슬, 별, 시냇물, 산, 토끼, 구슬 라고 할 때 당신은 당신만의 생각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말이죠. 독수리, 바위,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소나무, 폭포, 용광로, 화산, 강철. 다정한 표간호사의 모습을 한 당신의 가스라이팅 하려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였습니다.